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부터 억대 연봉자 수까지 2017년 국세통계 연보를 알아보는 다양한 생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희망 연봉은 얼마이신가요? 억대 연봉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연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얼마나 될까요?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1억 원 초과 연봉자는 65만 3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직장인 100명 중 3명은 억대 연봉자로 1억 원 초과 연봉자 수는 전년 대비 5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직장인들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는 3,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울산과 세종, 서울 순으로 평균 급여액이 높게 나타났고 제주와 인천, 전북 순으로 평균 급여액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도 어느덧 41%를 넘어섰는데요. 이와 함께 여성 사업자 점유율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37.9%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법인 사업자 대표 중 여성 비율은 18.1%로 2012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고 개인 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0.6%로 2012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는데요. 특히 2016년에 신규 창업한 사업자 중 여성 사업자 비율은 법인 사업자는 21.7%, 개인 사업자는 48.3%로 신규 사업의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6년 양도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경기 순으로 양도가액이 높았고 전남, 강원, 충북 순으로 양도가액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2016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은 260만 가구에 1조 6,844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국민에게 유용한 모두 440개의 국세 통계 항목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이번 국세 통계 연보부터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및 감면 현황 등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 통계 항목 22개를 신규로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또 국세통계 연보 발간 전에 통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국세통계 143개를 조기 공개했는데요. 특히 국민생활 밀접업종의 사업자 등록 현황 통계는 100개로 확대해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통계 연보에 담긴 다양한 통계 현황은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 공개할 계획인데요. 또한 국민들이 국세통계 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